코로나19 사태가 진정 국면을 보이고 있지만 불안감이 완전히 가신 것은 아닙니다. 단순 감기 증상에도 검사를 고민하게 되고 절차나 방법도 궁금하실 텐데요. 자세한 검사 과정과 진단 대상, 강동엽 기자가 안내합니다. 코로나19 의심 환자의 검체가 전북 보건환경연구원 음압실험실로 옮겨지자 연구사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집니다. 5단에서 공기가 순환되도록 만든 보호복을 입고 바이러스에서 유전자를 뽑아내 확진 여부를 판단합니다. 시약을 이용해서 바이러스 외막을 깨주고 이제 그 바이러스 내부에 있는 유전자를 획득한 다음에 그걸 이제 증폭시켜서 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6시간 정도면 검사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도내 진단기관으로 전북대병원이 추가됐으며 증상 정도에 따라 검사 기관이 나눠져 효율적으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야간이랄지 공휴일에는 그 검진기관에서 그 업무를 하지 않고 그때는 저희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의심 환자는 14일을 기준으로 중국 방문이나 확진 환자를 접촉 후 증상이 나타나거나 의사 소견에 따라 감염증이 의심되는 사람입니다. 의심 환자가 아니어도 검사를 진행할 수는 있지만 검사 비용 16만 원을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민간기관에 의뢰하는 사람들은 좀 증상이 좀 경증이면서 한 20시간 정도 이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 밖에 의료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해외여행 이력이 일본 등 아시아 국가로 계속 확대되고 있어 감염병 확산을 막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